안녕하세요. 하이당 네이버 지식인 상담이 외과 김용진입니다. 첫째, 지금 청소년 고도비만술의 경우에는 조건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이어야 하고 뼈 성장이 완성돼 있어야 됩니다. 2차 성징이 다 발현된 상태가 있어야 되고, 여기에 비만지수, 체질량지수 40 이상, 그 다음에 성인병이 이미 발병이 돼서 당뇨치료를 받고 계시거나 고혈압약을 드시고 계신 경우에 한해서 비만술이 급여화되고 추천되는 상황이라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청소년기의 비만치료에 대한 내용인데요. 사실 쉽지 않습니다. 성인과는 달리 적절한 약물 치료를 하기도 어렵고, 청소년기에 비만 치료를 잘못하게 됐을 경우에는 사실 환자가 포기해버리는 경우를 워낙 많이 보기 때문에 더더욱 그 조심스러운 치료가 되는데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질문 주신 치료들 자체가 청소년 비만 치료에서 금기시 된다는 사실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단식원이고요. 여러 검증되지 않은 약물 속에는 이뇨제, 하제 이런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사실 하지 말아야 될 비만치료라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렵더라도 전문센터였으면 좋겠고, 거기에는 기왕이면 소아청소년과 정신건강의학과, 특히 여자 환자라 그러면 산부인과, 이 모든 게 좀 다학제처럼 이루어져서 당장의 어떤 그 눈에 보이는 감량보다는 청소년기에 정신과적인 문제를 좀 컨트롤 해주고 생리를 유도하고 그다음에 체중을 줄일 수 있는 습관을 만들어주는 이런 정도의 치료가 적절하죠. 오히려 감량을 했다가 요요가 반복되고 나면 사실 안타깝게 포기해버리고 숨어버리는 환자들이 너무 많아서요. 그런 치료는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한 번 더 요약하면, 환자분께는 지금 수술보다는 다학제 진료가 가능한 병원에서 체계적인 진료를 받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말씀을 꼭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10대 후반부터 시작된 이제 비만이 요요를 반복하고 악화되고 이제 연결고리를 끊고 싶은 마음 이제 충분히 잘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꼭 우선시해두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지방 흡입은 엄밀히 말씀드리면 비만 치료가 아닙니다. 교과서상으로도 지방 흡입은 몸매 교정술이라고 되어 있고요. 비만을 치료하기 위한 치료 방법이 아님을 먼저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신 지방 흡입을 통해서 일부 대사질환이 호전되었다는 보고들이 있지만, 그건 되게 단기간의 효과입니다. 6개월, 뭐 1년 미만의 결과이고, 피하 지방을 6kg, 8kg 제거했다 할지라도 시간이 흘러가서 우리 몸의 체중계의 숫자가 줄어드는 게 아니고, 결국은 이도 시간이 지나면 식욕이 늘면서 오히려 요요 현상만 조장할 뿐입니다. 비만 치료의 기본은 장기간의 칼로리 제한을 통해서 체중계의 절대 숫자를 떨어뜨리고, 그 떨어진 숫자가 다시 요요가 오지 않도록 유지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게 올바른 비만 치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도 비만인 경우에 비만 수술은 가장 효과적인 비만 치료의 한 방법이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다만 환자분께서 연결고리를 끊고 싶은 마음에 수술을 택하겠다라는 데 동의하나, 비만 수술이 모든 걸 해결해 주진 않습니다. 비만 수술은 하나의 방법일 뿐이지 결과를 유지하는 데는 안타깝게도 본인이 철저한 식이요법이 동반되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자기 기초대사량 이하의 칼로리를 최소 4년 이상 유지할 수 있어야만 요요 없는 체질로 바뀌게 되는 것이거든요. 수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술은 그걸 쉽게 도와주는 거죠. 식욕을 좀 떨어뜨려주고, 한꺼번에 먹는 양을 줄여주는, 게다가 이제 그 탄수화물 자체를 조금 더 덜 드시게 해주는 하나의 방법일 뿐이지, 결과를 100% 담보할 수 없는 것이기에, 뭐 수술이 좋은 치료이긴 하나 100% 완벽하게 결과를 가져주지 않는 거고요. 학문적으로 좀 더 답변을 드리자면, 수술 방법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긴 하나, 전체적으로 비만 수술 후에 약 20% 정도의 환자는 안타깝게도 만족스럽지 못한 체중 감량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술 후에도 어느 정도의 생활 습관의 변화는 필요합니다.
먼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서 이제 체중을 줄이기 위한 치료를 제도권 내, 무슨 뜻이냐면 병원에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원을 벗어난 많은 이제 뭐 소위 다이어트 비법 또는 인터넷상에서 흘러다니는 내용이 아닌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환자분 치료에 있어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폭식과 스트레스 조절을 위한 약물 치료 한 가지, 그 다음에 비만 치료의 기본인 식욕을 조절하는 식욕 억제제 치료, 두 가지 치료를 말씀드립니다. 건강을 위해서 비타민이나 이런 건강기능식품을 드시듯이 정신을 위한 비타민 치료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스트레스를 덜 받게 하는 약물 치료가 잘 개발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고, 식욕 억제제의 경우에도 짧은 기간에 많은 감량이 아니라 긴 호흡에 적절한 감량을 유도할 수 있는 장기 처방이 가능한 안정적인 약물 치료들이 지금 잘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국내에도 한 네 가지 정도가 가능하고요. 환자분께 맞는 약제를 전문의에게 처방을 받으셔서 긴 기간, 짧은 기간 하지 마시고요. 긴 기간 치료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